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좀 목이 트였나요? 네. 군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 또한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평가서에 대한 협의예요.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나오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무슨 협의를 하고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? 얼마나 그 구리전통 이상 상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 상권보고서고 지역협력계획서인지 기가 막히게. 근데 그 기가 막힌 일을, 그 기가 막힌 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시에서 받아줬다는 게 또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, 또. 상생협의회 자체 1년에 두 번씩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, 하라고. 근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기껏 18일날 우리가 1차 집회하고 난 다음에 한 부분이 뭐냐면, 결국은 상생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자는 부분이 논의할 수 있는 안건들도 안 내놓고 무슨 논의를 한다는지는 저는 뭐 기가 막혀서 제가 이제 요구한 부분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된 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된 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구리시는 롯데공화국, 구리시는 각성하라! 각성하라! 우리는 구리전통시장 상인 롯데 입점을 절대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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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생존권을 사수하자! 일단 조그만 바닥에 대형 롯데라는 옷은 전통시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 참 망언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요. 롯데 아울렛이 구리시에 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. 우리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? 구리시장님이 만들었습니다. 구리시장님이.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잘 상생하라는 상부기관에서 상위권에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. 그런데 구리시장님은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. 왜냐? 구리시장님은 롯데가 여기 들어오겠다고 할 때 구리시장의 상권영향평가서와 만약에 들어오면은 지역협력을 어떻게 할 거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우리를 인간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? 절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겁니다. 해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구리시의 행정감사를 하고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 시의원은 또 뭐합니까? 전부가 다 흐리멍텅한 구리시입니다.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온 골목상권을 한꺼번에 망가뜨리라고는 이런 개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? 골목상권 다 죽이는 롯데 아울렛은 자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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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 아울렛 군대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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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시는 거지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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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 아울렛 입점을 끝까지 막아라죠!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다고 시간이. 그것도는 이해,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당일날입니다. 18일날 당일날입니다. 9시가 넘었습니다. 10시에 한다고 잡혀 있었는데 9시 넘어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. 이거는 무슨 개 같은 경우입니까?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, 이게? 이런 시청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?
신청을 해서 강력하게 도지사님한테 항의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이 문제가 안 풀릴 경우에는 국회 여의도를 당당하게 저희들이 전국 상인연합회와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합심해서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. 생존권을 사수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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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마트 입점으로 지역상권 초토화되었는데 롯데아울렛 웬 말이냐? 웬 말이냐? 웬 말이냐? 웬 말이냐? 롯데아울렛 입점 결사 반대한다! 반대한다! 반대한다!